자녀에게 직업의 다양성을 인식시키기, 인식시켜라라는 말이야. Talking about 말하는 것은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근데 못 간대네. 여러분의 아이가 매일 보는 직업의 종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동사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그 직업들이 뭐야? 식당 주인, 의사, 선생님 같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출시킨다. 그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의 범위에 노출시킨다. 밖에 있는. 그리고 아니다 라고 했지. 그가 TV에서 보는 것이 아닌 밖에 있는 그 뜻이지. TV에서 보는 거 말고 밖에 있는 선택의 범위에 노출시킨다. 그것은 talking 말하는 거야. 그리고 make clear은 하나의 동사로 보면 돼. 명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것은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한 명확하게 한다. 모두가 그 아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일을 한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이세 대한 두 번째 동사, 심어준다. 개념을 심어준다. 관념을 심어준다. One day, 언젠가 그도 일할 거라는 관념을 심어준다. will 다음에 뭐가 생략이야? will, 어디 갔어? worth to earn money 정도가 여기 생략이겹치니까 생략을 해준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머무르는 부모이거나 또는 are married, 결혼했다면, 원, 그런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talk about, 말해라. 사실에 대해 말해줘라. 여기서 또 여기까지 또 동격. 이 일은, 집에서 머무르는 일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런 일 해. 이런 말이야. 무슨 사실이냐면, 이 일은 포함해. 많은 일들을 포함해서 설거지하기, 음식하기, 관리하기, 뭐를? 아이들 활동의 실행 계획과 예산을 관리하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라. 하지만 근데 그것은 끌어모으진 않아. 그러니까 월급은 받지 않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라. 말해줘라. 어쨌든 내 요점은 일은 가지고 있다.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아이는 그것을 이해할 거다.